주는 반석, 주를 믿고 가리. 네, 주님은 참된 교회의 터다. 이렇게 말씀해.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편히 지내셨습니까? 전 한 주 동안 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요. 지난 주일이었는데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어느 한 집사님과 함께 잠깐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그 집사님 마음에 이 영원사랑, 전도에 대한 이 뜨거운 마음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에 뜨거운 마음을 가진 분이 계셔서 집에 차 타고 가면서 참 기뻤고 한 주일 동안 너무 기뻤습니다. 전도해야 되겠구나. 영혼을 찾아 나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진 않았는가, 우리 교회가. 그런 생각으로 한 주일 동안 지내면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게 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지 말고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답답하여서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그 말씀. 만약에 목사인 제가 오늘부터라도 내가 이 설교를 못하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내가 안 한다면 정말 나는 내 마음에 정말 불붙는 것 같고 답답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까? 많은 회개와 또 많은 깨달음의 한 주였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이 마가 저자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지만 어떤 면에서 이 다른 세 복음서와는 좀 달라요. 마가복음은 제일 짧은 복음서고요. 간략하고 급박하게 기록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기본적으로 이 마가는 선포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설명이 아닙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우리는 증인으로서 부름받았지 우리가 무슨 변호사나 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자로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마가는 짧게 기록했지만 그의 행하신, 주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아주 풍부한 내용들이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긴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1절에서 우리 8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선언이 무엇인지, 그리고 9절에서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의 시작을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이 나오는데요, 오늘 가장 첫 선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시작으로 시작했다면 요한복음은 태초에부터 시작하는데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저 순진하게 다 받아들이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거부반응이 일어났어요. 주님에 대한 신성 모독으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가 동등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들,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가가 오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담대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 저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는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대속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들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은 우리 자신과 같은 단순한 사람의 한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고난이 세상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이 대속의 죽음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리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믿음은 가진다면 우리는 바위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고백은 인생은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죄가 많아요. 우리를 구원하고 진노에서 구속할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분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시고 왜 교회 다니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면에서 좀 광신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깨어진 사람이에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파산된 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어떻게 깨어진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후에 깨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여인을 보시죠. 자기가 그동안 전생 동안 모았던 향유 옥합, 그거를 주님의 발 앞에 다 깨워서 붓습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요? 그 향유로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 향유로 자기의 미래를 저금해 놨던 그것을 왜 그렇게 다 했습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을 악하다고 욕했고 죄인이라고 욕했지만 주님은 정반대로, 여인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망가진 우리들인데 주님은 그 토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농부에 올리시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 똑같은 진흙이지만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갈라진 금을 우리가 숨기지 않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깨진 사람입니다. 나는 망가진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안 보이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유앙갈리온, 굿뉴스, 이거는 이 복음은 내가 뭘 해야 되는 일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이렇다, 그런 뜻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God is enough. That's why I am okay.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주님 한 분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성공 복음이 아닙니다. 요즘 얼마나 성공 복음이 많아요. 예수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성공 복음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복음은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기버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기프트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둘째, 여기 첫 번째 대제수 둘째는 이 복음의 시작은 성경의 성취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견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기록된 것. 이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저 우연적으로 왔다든지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오래 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미 예언됐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보면은 주님의 오심과 그 명확함과 그 예언된 사건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을 비롯해서 족장들에게 새롭게 늘 갱신된 말씀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반복된 약속들이 성경의 구약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의 성품, 그의 삶, 그의 죽음, 그의 부활, 그리고 그의 선구자에 대해서 다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사건을 보면은 우리 성경을 볼 때 그저 어떤 구약에 나온 어떤 아브라함, 어떤 무슨 사라, 어떤 에스더, 다니엘, 뭐 사무엘 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지금 새벽 기도마다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지만은 레위기가 얼마나 답답한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들, 규례들, 또 생활에서 식생활, 먹지 말 거, 먹어야 될 거, 또 성막 안에 안치된 기구들, 그 기구들의 의미가 뭐고, 불을 어떻게 켜고, 떡상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보면은 그저 아무 의미 없지만 그런 모든 것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귀한 말씀들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새벽기도 나와 보셔야 알지. 여러분 우리 토요일 날만이라도 우리 자녀들 학교 안 가잖아요. 오늘 우리도 일하는 데서 하루는 토요일 날 쉬잖아요. 토요일 날만이라도 좀 자녀들의 손을 잡고 우리 교회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다. 구약의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다. 또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세 번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여러분 유대 민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쉽게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서 세례 요한을 보고 듣기 위해서 광야로 왔다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기 전부터 먼저 오셔서 이렇게 길을 예비하신 분인데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치 이 모닝스타, 이 밤중에 가장 빛나게 비추는 이 별이 아침 해가 태양이 뜨면은 그 별이 어디로 간지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같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는지 우리는 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잠자고 있는 백성들에게 자극을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라는 길을 예비했어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주님이 말했어요. 너희는 일시 그 빛을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자 오늘 저는 여기에서 주시는 교훈은 여러분 인기. 우리가 이 popularity, 요즘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이도 먹고 이제는 좀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에게 인기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 그런데 의존하지 말자는 겁니다. 한 시즌 동안 잠깐 있다가 사라진 세례 요한 이런 사역자가 있었다면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에게 설교를 듣고 요단강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의 죄를 자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구원을 얻었을까. 저는 오늘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은 이런 대형교회를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내가 내 신앙이 그 큰 무리 속 그 성도들 속에서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가 신앙이 좋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대형교회나 큰 무리 성도님들이 모인 곳은 참 아름다운 곳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오늘 밤이라도 내가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너무 세상적으로 인기와 세상적의 그 파퓰러한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감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함께 있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자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 우리는 세례 요한이 전파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구표 그의 신들매를 풀기를 감당치 못한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는 이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전파했는데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강단에서 전파되어야 될 중요한 진리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각 교회마서 사역지에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born again 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난 거듭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세례 요한이 전한 이거 같이 내가 그걸 말씀을 내가 듣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오늘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십니까? 둘째,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못 사느냐의 질문이에요. 주님도 그랬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영. 오늘 또 두 번째 주님의 사역에서는 마가는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시작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심과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과 그리고 말씀 전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오늘 이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9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에서 20절. 첫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시기 사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위로 받으셔야 돼요. 왜? 이런 하나님, 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잃어버린 우리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기에 위로받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나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위로해주면 기쁘죠?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면 기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위로를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보니 난 기쁘다. 딸아,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들 통해서. 둘째, 오늘 예수 그리스도 설교의 본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설교는요, 노아 시절 때부터 계속해서 전파된 말씀이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는 지금 거기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모릅니다. 거기에는 내가 매임을 받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지만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감독자로 장로들로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다스리게 치게 하셨으니 장로님들 양떼들을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목을 끼어안고 울면서 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본 우리 장로님들이 생각나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장로님들 제가 이곳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최대의 이 설교를 가르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과거에 전례자가 있었던 것,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전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회개와 믿음. 우리 사람의 본성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본질적으로 저도 포함해서 우리는 다 죄 안에서 진노의 자녀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복음을 내가 믿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참으로 우리는 기쁜 행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늘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 죄를 느끼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위대함 없이도 우린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만이 안 받아도 세상 어떤 명예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으면, 믿으면, 우리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와 믿음에 무관심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거 감사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세 번째 말씀은 이 부름받은 자들, 이 제자들, 시몬과 안드레, 이 사람들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깊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랐던 제자들, 세상에서 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명예 권세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과 무관합니다. 어부도 괜찮아요. 명예 없어도. 스가랴 말씀처럼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능이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봐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초대에 세계의 절반이나 이상 되는 곳을 복음화시켰다면 이 어부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난은요 수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노동하고 있는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모세는 무엇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양을 치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 기드온은 뭘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타작마당에서 밀을 까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언제 부름을 받았어요? 밭을 갈고 있을 때. 제자들은 고기를 잡고 그물을 깊고 있을 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있다면 탐욕을 부끄러워하시고 교만을 부끄러워하시고 속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시고 도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고 술 취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고 부정한 것을 부끄러워하시고 가난한 것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섬김의 일꾼은 가난한 것 부끄러워하지 않냐합니다. 그러나 귀족보다 귀족이라도 우리가 부끄러운 일 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도서실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책을 잠깐 읽어보게 되었어요. 스펄전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 아니에요? 아, 말씀마다 참 부끄러움을 줘요. 뭐라 그러냐, 거기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크리스천인 척하는 사람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신앙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는 거.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신앙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가시하지도 말아야 될 뿐 아니라 우리는 그걸 절대 겁쟁이처럼 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영문 안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거. 오늘 주님이 이런 어부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표현은요 분명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히지 못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제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낳는, 영혼을 낳는 그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곳이잖아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어두워요. 혼잡해요. 시끄러워요. 그러나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곳, 이 사단의 세력에 놓여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곳, 그래서 영생을 얻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어부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감독이라든지 장로라든지 무슨 뭐 집사라든지 뭐 그런 거 데려가지 않고 그냥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의 어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맞으면서 정말 이 목사인 나는 영혼을 낚는 어부인가?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혼을 낚는 어부인가? 만일 우리가 이 목사인 제가 이것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나의 저의 부름의 의미를 모르는 자이라는 것. 만약에 우리 성도로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 부름에 우리가 합당치 않게 산다면 우리 성도의 부름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부가 인내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어부가 매일같이 나가서 오늘은 또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고 하고 또 잡다가 매일 잡다가 못 잡으면 슬퍼하잖아요. 아, 오늘은 내가 실패했구나. 왜 실패했을까 하면서 인내하면서 또 다시 그물을 그 다음날 내리고 수고하고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회자의 직분이나 전도자의 직분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영혼의 어부가 되도록.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꼭 한 센텐스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쉬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저도 물론 우리 모은 교회가 우리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새벽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오늘 이 복음의 시작,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 세계를 흔들어 놓은 것 같이 우리 평강교회가 앞으로 우리 나가야 될 길은 이 시애틀 지역만이라도 우리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잠에서 깨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 평강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